아이고, 출근해야지. 아유, 여보, 다녀올게. 아유. 아니, 여보, 오늘 월급날이잖아. 아, 월급날, 그치? 아, 어. 맞지? 아이, 내말 맞지? 그렇지. 월급날이지. 월급날이다. 그럼 우리 외식하는 거야? 그럼 오늘 외식하자고. 오늘 맛있는 좋아. 오늘 저기 빕스인가 거기 가가지고 우리 스테이크 먹자, 얘들아. 맛있는 거. 그럼 얘들아, 아빠 다녀온다. 다녀오세요. 잘 갔다 와요. 이거 곤란해졌네. 사실 벌써 한 달째 회사를 안 나가고 있는데, 회사를 잘렸다고 가족들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계속 숨길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어쩐담. 아이고, 그리고 오늘은 벌써 월급날. 으흑, 오늘 월급을 갖다 주지 못하면 모든 게 들키고 말 텐데. 그냥 오늘 집에 가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까? 만약 말하게 된다면. 뭐라고요? 한달 동안 나를 속였다고? 어떻게 그런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골동품 좀 사세요, 골동품. 저 할머니도 대낮부터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나는 좋은 일하는 셈치고, 저 할머니의 골동품 하나 사드리자. 내 주머니 얼마가 있더라. 아유, 10,000원밖에 없네. 10,000원으로 뭐 하나 사드리면 되지 뭐. 안녕하세요, 할머니. 소개나 청각 뭐 드릴까? 아유, 제가 그 10,000원밖에 없는데 10,000원으로 살수 있는 거 없을까요? 10,000원이면 뭐 충분히 살수 있지. 아니, 근데 청년 혹시 그돈 때문에 고민이 많나 보구만. 어떻게 아셨지? 아유, 뭐다 요즘 뭐 젊은이들은 다돈 때문에 고민이 있죠. 그지. 그러면 자네한테 딱 어울리는 물건 안 했는데 이 예? 상자라며 10,000원에 팔겠어. 이 상자가 뭔데요? 이 상자는 말이야, 물건을 넣으면은 그 값어치만큼 계산을 해서 돈으로 바꿔주는 엄청난 물건이지. 아유, 할머니도 참. 네? 아니, 이 상자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할머니가 쓰셔서 부자가 되시면 되죠. 예? 아이, 그 참, 청년도 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네, 젊은이. 아유, 그럼 이거. 그러면은 제가 한번 사 볼게요. 아유. 아이, 그 고맙네, 청년. 아유, 거짓말이실 테지만, 그래도 좋은 일 했으니까 기분이 좋네. 아유, 어쨌든 할머니 고생하세요. 뭐야? 왜? 아니, 할머니가 사라졌잖아? 언제 그새 가셨지? 이상한 할머니야. 그나저나, 할머니도 참, 누굴 바보로 하나, 그러니까 할머니 말대로 하면, 상자 안에 무언가를 넣고, 상자를 닫으면은, 그게 돈으로 바뀐다, 이 말인가?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 그래, 한번 속아준다, 응? 일단은, 물건이 뭐가 있더라? 아, 맞다, 내 손목시계. 손목시계를 한번 넣어봐야겠다. 손목시계를 넣고, 닫으면은 손목시계가 돈으로 바뀐다는 건가? 하여, 설마, 뭐야? 진짜 시계가 돈으로 바뀌었잖아. 내가 전에 지하철 앞에서 12,500원 주고 샀는데 정확히 12,500원으로 돌아왔잖아. 이거 그냥 마술 도구 같은 거 아니야? 오, 내 시계는 어디 있지? 으이? 상자에 이상한 장치 같은 게 있는 건 아닌데? 아이씨, 이거 진짠가? 아이, 도저히 못 믿겠다. 안 되겠다. 내 셔츠를 벗어가지고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
진짜가 나 아닐 거야. 어휴, 진짜! 어! 내 옷이 사라지고! 돈이 되었잖아! 어! 정확히 10만원. 내가 저번에 옷가게에서 10만원 주고 샀거든. 어휴, 진짜 10만원으로 돌아왔어. 어휴, 그러면은 그 할머니 말대로 진짜로. 정말인가? 진짜 할머니 말대로 진짜 돈으로 등가 교환해주는 마법의 상자인가? 어휴, 대단해. 이 상자라면 돈 걱정 없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근데 잠깐, 그런데 도대체 상자에다가 뭘 넣어야 되지? 어차피 우리 집 물건을 넣으면 똑같이 내 돈을 받을 뿐이잖아? 아휴. 도대체 뭘 넣어야 될까? 에휴, 오늘은 마트 세일이니까 빨리 가서 장을 봐야지. 어쩔 수 없지. 이 상자로 일단 우리 집 물건을 넣어서 돈으로 바꾸자. 그리고 오늘만 딱 하루만 월급 금액을 맞추는 거야. 좋았어. 이 상자로 우리 집 가구들을 돈으로 바꾸는 거야. 아이, 뭐부터 넣어보지? 일단은 TV는 안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서재가 좋겠다. 서재도 꽤나 값이 나갈 거라고. 자, 돈으로 바뀌어라 뿅. 자, 그리고 냉장고는 좀 돈이 되겠다. 월급만큼 채우려면은 냉장고도 돈으로 바꿔버려야지. 또 뭐가 좋을까? 그래, 소파가 좋겠다. 우리 가족들이 좀 불편하겠지만 어쩔 수 없지 뭐. 후훅. 이것도 돈으로 바꿔버리면은 한 이 정도면 월급 정도 돈이 나온 것 같은데. 좋았어. 됐어.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퇴근하는 척하면서 얘들아 월급 받아왔다 이러면은 아무도 모를 거야. 이제 가볼까나? 학교 다녀왔습니다. 예치원 다녀왔습니다. 학교 다녀왔으니 재밌는 놀이를 해볼까? 어떤 걸 하지? 오늘은 나랑 인형 놀이해. 무슨 소리야? 요루루, 인형 놀이를 남자가 어떻게 하냐 이 말씀? 할 수 있거든. 왜 못해? 안 되겠다 요루루. 그러면 공평하게 우리 술래잡기 하자. 술래잡기? 그래, 그럼 술래잡기 하자. 오케이, 요루루, 나 숫자 센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디 숨지? 열. 여기 숨으면 되겠다. 열둘. 13. 여기 있으면 14. 진짜 아무도 못 찾겠지? 15. 16. 18. 19. 56. 57. 58. 59. 60. 이제 찾는다, 요루루. 이 녀석 어디 숨었을래나? 어? 아니, 이건 왜 처음 보는 상자지? 아니, 돌이잖아! 이렇게 많은 돌이야! 아유, 장 보느라 좀 늦었네. 얘들아, 나왔어! 끝이야! 끝이라고! 아, 얘들아, 나왔다! 엄마 아빠! 여보, 왜 그러고 있어? 어? 이 수많은 돈은 뭐고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우리 집에? 여보! 가구가 다 어디 갔어? 여보! 왜 그러는데? 우리 집 가구는 어디 갔어? 돈이! 돈은 뭐고 돈이! 돈이 이렇게 많으면 뭐해? 뭐하냐고! 우리 애들이 돈이 되어버렸어! 이 상자를 봐!
돈이 되어버렸다고! 아니 돈이 왜 이렇게 받아? 아니 아 차근차근 좀 얘기를 해봐요. 애들이 돈이 된다니 그게 무슨 뚱땅치 같은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내가 아침에 공원에 앉아있었는데 할머니가 저렇게 됐는데 애들이 들어갔지 뭐야. 아이 그럼 우리 애들이 진짜 돈이 돼버린 거네. 아이고 아이고 당신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아이, 여보 내가 애들을 애들을 죽인 거라 다름이 없다고. 미안하단 말로 이게 끝날 문제예요. 애들이 없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다시 애들 돌려내. 애들 돌려내라고.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가 내가 그 할머니 다시 찾아가서 할머니 찾아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아이 미안해 여보. 애들 찾아올 때까지 집구석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요.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아. 얘들아 아빠가 구하러 갈게. 당신 누구야? 그 공원을 다 뒤져봤지만 그 할머니는 없었어. 이걸 또 여보한테 어떻게 말을 하지? 우리 애들은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건가? 그깟 돈이 뭐라고? 에휴, 욕심을 부렸다가.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여보! 말이 없지. 그 할머니를 찾을 수 없었어. 이 아줌마 정말 끈적이구만. 어이, 당신 누구야? 콕콕콕콕. 오늘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데 할머니와 대화가 너무 재밌어. 몰래 듣고 엿보았는데 그게 진짜일 줄이야. 몰래 비행까지 한 보람이 있네요. 사람도 돈이 될 줄이야. 으이, 뭐야 너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걸 다 봤던 거야? 그럼요 물론 다 봤지요. 이 녀석 안 돼. 우리 여보를 넣은 건 아니겠지? 글쎄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할머니 말이 진짜였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고. 이 녀석 안되겠구만 이거. 미안하지만 아저씨도 이 상자에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될 것 같아. 네가 상자에 들어가게 될걸. 아저씨가 들어가. 이 녀석이 우리 마누라까지 상자에 넣어. 이 녀석 이 아저씨가 어디 젊은 피를 뽑아주지! 이 녀석이! 아휴, 벌써 그 할머니를 이 공원에 찾은 지 10일이 지났어. 이 상자에는 여보, 아들, 그리고 딸, 그리고 이상한 아저씨까지 들어가서 돈이 되어버렸다고. 다시 가족들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돈이 많은데 아휴 쓸모가 없다고. 할머니? 골동품 사세요 골동품. 할머니! 할머니! 아이 청가 골동품 살려고? 할머니 이 상자 파신 분 맞죠? 아이 뭐하니까 이거 만원 주고 이 상자 산 청각 아니야? 무슨 일이야 또? 할머니 정말 이 상자가 돈이 되긴 하더군요. 그런데 사람도 돈으로 바꿨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예,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제 사람들 때문인데 가족이 없으면 돈이 많으면 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가 이 골동품들을 팔면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걸 맨날 확인했는데 난 아닌 것 같구나. 내가 방법을 다시 알려주도록 하지. 자, 이 상자를 가지고 지금까지 네가 번 돈들을 다시 상자에 넣어보거라. 그럼 다시 상자가 너의 가족들을 뱉어줄 거야. 정말요? 그러면 지금까지 상자가 뱉었던 돈들을 넣는 거야. 아니 정말 다시 상자가 우리 가족들을 뱉어줄까? 어? 아니! 아니! 요루야! 네가 돌아왔구나! 요루 맞지? 여기 어디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빠다! 안녕!
요로로 네가 여기 들어가서 돈이 되었었어. 정말 걱정이었었는데 돌아왔구나. 어디? 어휴 리아야. 오 뽀뽀. 정말 보고 싶었어 리아야. 어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여보 얘들아. 우리 가족들이 다시 상자에서 나왔다. 정말 다행이야. 나 아빠가 정말 걱정했잖아. 이 아저씨! 야! 미안해요! 어쨌든 정말 다행이야. 이 상자에 들어가서 돈이 되었었는데 다시 돈을 돌려놓으니까 다시 돌아오더라고. 정말 다행이야. 우리 다 같이 다시 모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다행이야. 조씨 다시 내일부터 회사 출근 회사도 다시 구해보고 열심히 살 거라고. 아빠 그러니까 이 상자에 사람이 들어가면 부자가 된다는 거야? 아니 뭐 그런 셈이지. 그래? 오잉? 리아가 또 들어갔어! 잠깐만. 돈이 되었어 여보! 뭐라고? 여보 근데 아들 하나 정도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우린 부자야 여보. 맞아